PLC는 시퀀스 릴레이 제어, PC 제어 등과 비교하면 기능이 다양하고 프로그램의 고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매우 간편하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가 간편하여 배선이 간단하고 설치 면적도 작은 편입니다. 또한 스위칭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장점도 있으며 자기 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수리가 매우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기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과 노이즈에 강인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지닌 PLC는 어떤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선 전자기업, 디스플레이 기업 등의 전기전자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농땡, 풀무땡 등의 식료산업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기업의 제강, 제철산업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원단 및 양말 등 섬유 분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기업의 화학 분야와 자동차기업의 자동차 공업 분야에도 쓰이고 있죠. 이외에도 상수도 사업부와 농어촌공사의 상하수도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고요. 자동창고 제어와 하역설비 제어, 그리고 반송라인 제어와 공장설비 등과 같은 각종 제어설비와 생산설비에도 사용될 만큼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작업 조건에 적합한 PLC 프로그래밍 장비를 선정할 수 있고 PLC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PLC 프로그래밍 장비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PLC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고 PLC를 선정하려면 입력 점수와 출력 점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력 점수와 출력 점수에 따라서 PLC 구매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LC의 장점으로는 배선 설치가 간단하고요. 컴퓨터에 프로그램하기 때문에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컴퓨터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로봇이나 PLC, CNC 등으로 티칭 펜던트로 입력했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우선은 PLC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이상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PLC는 집에 있는 가정용 컴퓨터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용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산업 전용 컴퓨터라고 하시니까 쉽게 와닿는데요. 그러면 PLC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네, PLC란 단어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연산 제어 장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있고요. NEM, NOM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 신호를 받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종합장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PLC에는 주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많이 알려진 것들을 보면 독일에서 만든 지멘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메세카 오므론 PLC가 있고요. 미국에서 만든 AB 아람브라인 PLC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XG 시리즈 5000이라고 해서 메세카 글로파를 아우르는 PLC가 있습니다. PLC란 기존의 제어반에서 사용하는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기능을 IC,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서 소형화하고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 연산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 방식의 산업용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공업협회에서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하여 논리연산, 시퀀스 제어,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기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작동의 전자제어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PLC가 나타난 배경에는 기존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시퀀스를 작성하고 결선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장치를 작동시켜야만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변경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공정상에서 완벽한 시퀀스의 설계와 결선도 작성이 필요하고 각종 부품 구매와 검사, 시험, 그리고 현지 시운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설비는 고급화되고 거대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어에 사용되는 릴레이 수량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릴레이 접촉 신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빈번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사에서 자동차 조립 라인의 제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른바 프로그래머블 컨트롤에 대한 10가지 조건을 제안했는데요. 이 10가지 요구 조건을 보면 첫째, 프로그램의 작성이나 변경이 용이할 것. 둘째, 유지 보수가 용이할 것. 셋째, 개전기 제어반보다 신뢰성이 높을 것. 넷째, 개전기 제어반보다 소형일 것. 다섯째, 개전기 제어반보다 저렴할 것. 여섯째, 출력 데이터는 중앙 통제 장치에 연결되어 있을 것. 일곱째, 입력은 AC115V일 것. 여덟째, 출력은 AC115V 그리고 2A 이상일 것. 아홉째, 시설 변경이나 확장이 용이할 것. 열째, 메모리는 최대 4KB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PLC는 제조사마다 사용 언어와 통신 네트워크가 서로 달라서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PLC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IEC,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는 PLC 국제표준화 규격을 기본 기능 및 용어 정의, 설비의 요구 기능 및 시험 조건, 프로그램 언어, 사용자 지침, 통신 네트워크 등의 내용으로 5개 분야를 구성하여 제정했습니다. IEC에서 표준화한 PLC용 언어는 2개의 도형 기반 언어와 2개의 문자 기반 언어, 그리고 SF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형식 언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식 언어의 첫 번째는 LD입니다. LD는 릴레이 로직 표현 방식의 언어로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PLC 언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도형식 언어 두 번째는 FBD입니다. FBD는 블록화한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다음으로 문자식 언어입니다. 문자식 언어의 첫 번째는 IL입니다. IL은 어셈블리 언어 형태의 언어입니다. 문자식 언어의 두 번째는 ST입니다. ST는 스칼 형식의 고수준 언어입니다. 다음은 SFC입니다. SFC는 플로차트와 유사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PLC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퀀스 릴레이 제어, PC 제어 등에 비해서 PLC는 기능의 다양화, 프로그램의 고기능성, 조작의 간편성, 유지보수의 편리성, 고신뢰성, 설치의 간편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릴레이 제어반과 PLC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릴레이 제어반은 매우 저가이고 PLC도 저가인 편입니다. 크기를 보면 릴레이 제어반은 대형이지만 PLC는 매우 소형입니다. 처리 속도에서는 릴레이 제어반은 느린 속도를 보이지만 PLC는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노이즈에서는 릴레이 제어반이 우수하고 PLC는 양호한 편입니다. 제어 측면에서 보면 릴레이 제어반은 설계와 설치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PLC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제어반은 복합 기능이 없지만 PLC는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바꾸려면 릴레이 제어반은 매우 어렵지만 PLC는 아주 쉬운 편이며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릴레이 제어반은 매우 어렵지만 PLC는 아주 쉬운 편입니다. 그러면 PLC의 장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LC는 배선이 간단하고 설치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차지하는 면적이 작습니다. PLC에는 스위칭 부분이 없어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수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PLC는 기본 지식만 있어도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할 정도로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설비의 자동화와 고능률화의 요구에 따라 PLC의 적용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자동화와 FMS에 따른 PLC의 요구는 과거 중규모 이상의 릴레이 제어반을 대체하던 효과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기능화, 고속화의 추세에 맞춰서 소규모 공작기계에서 대규모 시스템 설비 등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PLC 제어 대상에 따른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식료산업 분야에서는 컨베어 총괄 제어와 생산라인 자동 제어를 제어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철제강 산업에서는 작업장 하역 제어, 원료수송 제어, 압연라인 제어, 하역 운반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섬유 및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원조 수입출하 제어와 컨베어 제어, 직조염색 라인 제어에 적용되고 자동차 공업에서는 전송라인 제어, 자동조립 라인 제어를 제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산업에서는 산업용 로봇 제어, 공작기계 제어, 송배수 펌프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에서는 정수장 제어, 하수처리 제어, 송배수 펌프 제어에 적용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에서는 자동창고 제어, 하역설비 제어, 반송라인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설비에서는 압축기 제어에 적용하고 공해방지 산업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자동 제어와 공해방지기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LC 기본 프로그래밍 준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대상에 대한 제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어 대상의 기능, 가격, 확장성, 사후 관리, 기종의 계속성, 사용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PLC 기종을 선정합니다. 첫 번째로 입력 점수를 파악합니다. 조작반의 푸시 버튼 스위치, 여러분이 보면은 푸시 버튼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우리나라 말로 누른 버튼 스위치라고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셀렉터 스위치는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명령을 내리는 수하고 기계 장치에 보면 니미 스위치라고 있는데 여기 마이크로 스위치죠. 이게 딱딱딱 소리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여기 근접 센서가 있습니다. 예, 근접 센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하여가지고 입력 점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센서 등이 사용 전압을 고려하여가지고 AC인가 DC인가를 판별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센서들은 DC 12V에서 24V의 전압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면 스위치가 예전에는 센서라는 이름이 안 붙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동화를 대고 하니까 센서가 나왔는데요. 센서는 감각적이다, 지각적이다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센스가 있다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근접 센서가 이렇게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녹색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 금속 검출용 근접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회색은 정전 용량 센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실린더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게 액추레이터인데 이것들의 그 위치를 감별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건 니드 센서인데 이것들이 한 점, 두 점 이렇게 잡죠. 그리고 이것도 한 점, 두 점 그러면 네 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네 점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또 센서가 있죠. 두 개씩. 그래서 실린더에 두 개씩 잡는데요. 만약에 요 앞에 센서하고 뒤에 센서의 점수가 몇 점이 되겠습니까? 11점이 아닐까요? 아, 예. 좀 과한 것 같네요. 지금은 요 앞에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입력 점수가 4점입니다. 예,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램프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점수는 합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4점하고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해 가지고 만약에 잡으면 몇 점이 될까요? 6점일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점, 두 점을 더해가지고 여러분 입력 카드를 결정하는데요. 입력 카드에는 8점짜리와 16점짜리, 32점짜리, 그리고 64점짜리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카드는 우리가 이제 PAC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제 모듈 타입의 PAC인데 저희는 XGID22A라는 파트를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16점짜리이고요. 그래서 이 16점짜리를 두 개를 써서 16점짜리 두 개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 최대 몇 점까지 가능하죠? 25점인 것 같습니다. 아, 아쉽게도 틀렸네요. 이거는 그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점 더하기 16점 하니까 32점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로 32점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출력 카드 선정하기인데요. 여러분이 보면은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표시장치로 해서 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로트 램프라고 그러는데 파이로트 램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저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타워 램프라고 합니다. 이런 타워 램프하고 보면 우리가 모터를 기동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전류가 필요하거든요. 용량에 접점 용량이 30A 이상인 것은 릴레이로 안 되는데요. 이 큰 것도 접점을 한 점을 잡고요. 그리고 이 릴레이도 한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입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입력 출력 그러면 혼돈되는데요. 입력은 모든 스위치나 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터다 그러면 뭘까요? 출력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출력이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공압을 기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압을 움직이게 하는 거, 공기가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 솔레노드라는 여기 사람들이 솔레노드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말해서 솔레노드 밸브입니다. 여기에 보면 편솔이 있고 양솔이 있습니다. 편솔은 코일이 한쪽만 있어가지고 한 점을 잡고요. 양솔이라서 양축 솔레노드 밸브라고 해서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구성품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점을 잡죠. 그러면 출력을 여섯 점을 얘가 있어야지 구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타워 램프가 있는데 하나 여러분 보면 위에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러면 네 개의 출력을 잡죠. 그럼 조금 전에 여섯 개하고 네 개를 더하면 출력이 몇 점이죠? 10점입니다. 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8점을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16점을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16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더 많아서요. 예, 맞습니다. 접점 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점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량은 8개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정하기를 가격이 싸다고 8점을 사면은 여러분이 구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범위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카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XGQ라고 해서 여러분이 Q 카드인데요. 저희는 RIEA를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TR 출력도 있고 여러분 릴레이 출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RI가 붙으니까 릴레이 출력이겠죠. 릴레이 출력에다가 지금 EA라고 붙었습니다. E가 붙으면 16점입니다. 그리고 A는 TR 출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카드를 몇 개를 장착하느냐 이 점수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되거든요. 이 카드를 하나 넣을 때마다 가격이 16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 이상을 쓰면 안 되겠고요.
여기 보면 빈 슬롯인데 이런 거는 경우에는 더미 슬롯이라고 해서 그냥 빈 슬롯을 꽂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모듈형이 여러분이 보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체형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PLC가 이렇게 고가인 PLC하고 저가인 PLC로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기능이 없어도 된다.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지 않고 그냥 일부 나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 지금 보이는 PLC 기종이 LS 선전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에 나온 거고요. 사용 계속하고 있고요. 과거에 사용했던 게 글로파입니다. 이 글로파 PLC하고 XGT하고 프로엠을 구현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기에 프로엠의 도입 부분만 약간 차이 나죠. 그러면 이 PLC를 그러면 폐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에서 자동화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설비 투자를 해서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새 장비가 나왔다고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보면 요 PLC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냥 고무를 갖다 놨는지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원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PLC의 입출력은 현장의 외부 기기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합니다. PLC 내부는 DC 5V 전원을 사용하지만 입출력부는 다른 전압의 레벨을 사용하므로 PLC 내부의 입출력 접속은 시스템 안정의 결정적 요소가 되며 PLC의 입출력 사항에서는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기기와 전기적 규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 기기와의 노이즈가 CPU 쪽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용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입출력의 각 접점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트위스 페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트위스 페어입니다. 그래서 요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면요.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선이 일반 선을 두 선을 고정한 상태로 RPM을 조절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트위스 페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트위스트로 해가지고 꼬아서 작업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똑딱거리는데 여기 PLC입니다. PLC가 동작하고 있는데 입출력 점수가 맞고 에러가 없으면 이렇게 동작을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동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위치 조작해서 동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입력 스위치에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PLC는 처음에 사면 에러가 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에러가 발생했다고 반품한 일이 없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넣으면 여러분들이 신품을 구매했구나,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PLC의 장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PLC는 배선이 간단하고 설치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차지하는 면적이 작습니다. PLC에는 스위칭 부분이 없어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수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PLC는 기본 지식만 있어도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할 정도로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낮습니다.
PLC 제어 대상에 따른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식료산업 분야에서는 컨베어 총괄 제어와 생산라인 자동 제어를 제어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철 제강 산업에서는 작업장 하역 제어, 원료 수송 제어, 압연 라인 제어, 하역 운반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섬유 및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원조 수입 출하 제어와 컨베어 제어, 직조염색 라인 제어에 적용되고 자동차 공업에서는 전속 라인 제어, 자동조립 라인 제어를 제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산업에서는 산업용 로봇 제어, 공작기계 제어, 송배수 펌프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에서는 정수장 제어, 하수처리 제어, 송배수 펌프 제어에 적용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에서는 자동창고 제어, 하역설비 제어, 반송라인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설비에서는 압축기 제어에 적용하고 공해방지 산업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자동 제어와 공해방지기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기 위해서 PLC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수업을 받았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서는 주어진 회로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PLC 기종을 선정해 본 일도 없고요. PLC 접점수를 고려해서 구입 사양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PLC 입력 센서를 선정할 때 PNP형과 NP형 센서가 인터페이스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LC 기본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